여러분 안녕하세요. 워싱턴주 환경부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이진태입니다. 저는 이곳 KBS와 TV 채널을 통해서 미국 취업 이야기, 나는 미국에서 1억 더 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그 미국 취업 시그 무엇보다 중요한 체류 신분, 정말 외국인들의 가장 큰 스트레스라 그랬죠. 그 무엇보다 중요한 체류 신분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비자와 영주권, 시민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이 반드시 그 무엇보다 인터넷에서 보면 자료가 많이 있지만 공부를 충분히 하시고 결국은 무엇보다 전문가, 이민 전문 변호사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확실하게 체류 신분 문제만큼은 나중에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제가 2021년 새해를 맞이해서 이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 제가 쓴 책, 나는 미국에서 엔지니어로 1억 더 번다, 라는 이 책의 내용을 위주로 제가 미국 취업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이제 미국 취업을 준비하신 여러분들, 미국 취업 준비편, 그리고 이제 실전편, 그리고 완성편, 이렇게 세 단계로 걸쳐서 설명을 쭉 드려봤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총정리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쭉 그동안 어떤 내용들로 진행이 됐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을 하시는 시간인데요. 먼저 제일 먼저 미국 취업 준비편에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여러분이 미국 취업을 하시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된, 조건을 갖춰야 된다. 그게 이제 학력 조건과 자격 조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입사 지원 방식이 있고 또 어떤 채용 절차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전반적인 순서, 뭐 그건 굳이 뭐 엔지니어가 아니라 어느 직종이건 여러분이 미국 취업을 하신다면 직종과 분야에 상관없이 대부분 비슷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입사 지원 방식 및 채용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저희가 쭉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 미국 취업을 할때 가장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영어가 되는데요. 영어 하나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미국 취업을 영어 때문에 다들 힘들어 하시는데, 그렇게 영어가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제 취업을 하시고 일을 하실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이제 겪었던 그런 에피소드들 위주로 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면서 제가 그 과정을 거쳤는지 그 실전 영어 학습 전략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게 준비편을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 실전편으로 넘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막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럼 이제 채용, 제가 입사를 여러분이 하실 때 미국 취업 첫걸음으로 채용 정보를 수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뭐 다들 막막하죠.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다들 난감해 하는데, 가장 먼저 여러분이 이제 하실 일은 충분한 자료조사, 인터넷을 통해서 충분한 자료조사로 그 최적의 회사를 찾으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취업 전문 핵심 웹사이트들 제가 설명드렸죠. 아주 유명한 그 웹사이트들이 있습니다. 뭐 글래스도어라든지 뭐 인디드, 몬스터닷컴, 뭐 그런 그 웹사이트들을 통해서 검색을 여러분이 쭉 하시다 보면, 관심 있는 직종과 그 관심 있는 분야, 지역을 선정을 해서 검색을 하시다 보면 이게 겹치는 자료들이 많아요. 결국은 이제 여러분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아, 이러이러한 모집을 하고 있구나. 그런 식으로 조사를 하셔야 되고, 또 미국에서는 링크드인 참 많이 활용한다 그랬죠, 한국에 비해서. 그래서 링크드인도 충분히 여러분이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는 자료가 된다라는 말씀 드렸고, 또 검색을 하시고 여러분이 이제 지원을 하실 때 대부분 이제 남들이 선호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뭐 그런 대기업들이라든지. 근데 그런 남들이 선호하는 회사도 물론 좋지만 결국은 남들이 선호하는 회사보다는 정말 나를 필요로 하는 회사를 찾아라. 회사 규모나 그런 것보다는 나를 필요로 하는, 나랑 이렇게 코드가 딱 맞는 회사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너무 남들이 선호하는 그런 대기업들 위주로만 보다가 그 대탐 소시라는 우를 범하지 말자라는 말씀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유학을 와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들, 이제 졸업을 앞두고 내가 유학을 마치고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려는 분들이 계시다면, 뭐 실무전 그 실무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내가 실무 경력이 전혀 없다, 그런 경우라면 어떤 그 인턴십부터 이제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지원을 하셔야 되는데, 지원하실 때 이제 준비할 서류가 있죠. 입사 지원 서류.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그 레주메, 영문 이력서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계신 분들 특히나 많이 낯설어 하시는데요. 레주메 어떻게 써야 되나 막 그렇게 고민들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서 그 많이 쓰는 국문 이력서하고는 그 형식부터가 일단 다르다. 차이점 말씀드렸고, 레주메는 그야말로 나만의 어떤 능력과 그 실력, 기술력을 보여주는 그한 장의 문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주메를 보시면 그 영문 이력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뭐 자기의 어떤 그 학력이나 경력 그런 거 보여주는 거죠. 근데 경력이 어느 정도 있으신 경우라면 경력 위주로 포장을 하시는 게 좋아요. 학력보다는. 왜냐면 우리나라처럼 뭐 그런 스펙이나 어느 학교 나왔냐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지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는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일을 했고 지금까지 또 앞으로 어떤 일을 많이 할수 있으며 우리 회사에 오면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더 관심을 맞추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경력이 있으신 경우라면 학력보다는 경력 위주로 프로페셔널하게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기술직 같은 경우 전문 분야 자격증들이 있죠. 기술 분야 자격증.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 분야 기술과 자격증으로 좀 신뢰감을 높일 수 있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결국은 그 레주메는 맞춤형 레주메로 가야 된다라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포지션에 딱 들어맞는 그 맞춤형 레주메로 만들어야만 그 면접관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을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충분히 그 숙지를 하시고 채용 정보를 거기에 나와 있는 키워드 위주로 딱 들어맞게끔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까지 이제 그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데요. 그 교정 작업, 퇴고죠, 퇴고. 퇴고는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퇴고를 하시고, 마무리 작업까지 하셔가지고, 깔끔한 마무리를 하셔야만, 프로페셔널한 그 레주메를 만드실 수 있다. 그 인터넷에 보시면 샘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문 이력서, 그 샘플들을 많이 참조하셔서, 한눈에 이렇게 확 들어오게끔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주메에 이어서 앞에 이렇게 한장 붙여주는 표지 커버가 있다 그랬죠. 이제 커버레터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커버레터는 그 자기소개서는 아닙니다. 자기소개서는 아니고 그 커버레터를 통해서 깔끔하고 간결하게 핵심 포인트 위주로 이제 인상 깊게 줄수 있는 자료가 되겠는데요. 그 커버레터도 이제 그 설명을 드렸듯이 커버레터에서 이제 반드시 다루셔야 될 내용들이 있고요. 마무리 검토나 피드백은 이것도 네이티브 스피커를 통해서 원어민들에게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어색한 표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수정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알아두셔야 될게 미국 취업을 할때 이제 그 레퍼런스 리스트 설명드렸죠. 합격을 보증하는 추천인 구성 전략이라는 코너로 제가 설명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미국 사회에서 여러분이 그 레퍼런스가 갖는 의미는 한국보다 훨씬 크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고 정말 그 레퍼런스 하나 때문에 막판 뒤집기가 가능한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추천인 구성을 잘 하셔야 된다. 뭐 보통 이전 직장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동료라, 친한 동료라든지 뭐 매니저, 아니면 학교에서 지도교수님, 뭐 아니면 동종업계 전문가들을 통해서 레퍼런스를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결국은 그런 걸다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제 지원 어플라이 하시면 인터뷰라는 과정을 가게 되는데, 인터뷰를 성공적으로 해야만 여러분이 이제 합격을 하시는 거죠. 뭐 미국은 뭐 일반 회사가 됐건 공무원이 됐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그 오직 면접으로 인터뷰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누구나 반드시 통과해야 될 통과 의례라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합격을 결정짓는 통과 의례가 인터뷰가 되겠는데요. 인터뷰를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첫 번째, 여러분이 정말 그 조사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 인터넷 요즘 구글링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 지원하는 회사에 대해서 거의 모든 내가 찾을 수 있는 모든 정보는 다 찾아내야 됩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많이 했고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회사의 비전이 뭐고 이거를 거의 숙지를 하셔야만 준비를 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하시는 과정에서 이제 제가 예상 질문 그런 것들 말씀드렸죠. 예상 질문과 그 어떤 질문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 내가 어떻게 답변을 할수 있을지 그 시나리오 예상 질문 및 답변 시나리오를 작성하셔라. 그리고는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계속 반복된 연습으로 뭐 리코딩도 하시고 하셔가지고 꾸준히 연습을 하시고 기회가 되면 제가 그막 인터뷰라는 게 있다 그랬죠. 그 모의 인터뷰인데요. 여러분이 어떤 기회를 만드셔가지고 최소한 반드시 한 번이라도 모의 인터뷰를 해보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인터뷰 가실 때 당연히 뭐 당연한 얘기인데 뭐 드레스 코드 이런 거는 상식이죠. 그 물론 공식적인 채점 항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공식적으로 채점이 될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첫인상인데요. 여러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딱 인터뷰 가시면 만나가지고 첫인상에서 벌써 이딱 기선을 제압을 하셔야 돼요. 첫인상이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반드시 명심을 하시고 그 최종 승부는 결국 프로페셔널리즘입니다. 이 프로의 세계에서는 여러분이 끝까지 그 프로의 모습을 보여주셔야만 멋지게 나를 이제 판매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걸 기억을 하시고 인터뷰라고 오시면 이제 그 땡큐 노트라는 게 있다 그랬죠. 24시간 이내에 땡큐 노트로 간단하게 깔끔한 마무리를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인터뷰 복기라는 것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인터뷰를 잘했건 못했건 이제 계속 반복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하실 텐데 잘했건 못했건 상관없이 인터뷰를 하고 오면
그 바둑 복기하는 것처럼 인터뷰도 한번 쫙 복기하는 과정을 습관처럼 가지시라. 그래서 나만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가야 그 다음에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취업 실전편을 그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제 완성편인데요. 완성편에서 우리가 다뤘던 내용은 미국 취업 그 채용 조건, 채용 조건 및 복리후생 제도, 베네핏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인터뷰를 성공적으로 마치시면, 합격을 하시면 연락이 오죠. job offer letter를 통해서 이제 합격 통보를 받는데, 그걸 받고 바로 거기 사인하기 전에 내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때 알아둬야 될 것들이, 그 연봉,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제공한 이제 제시한 셀러리 외에도 추가로 협상이 가능한 보너스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고, 또 베네핏이 회사마다 직장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401k라고 하는 은퇴연금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각종 뭐 헬스 인슈런스, 미국에서 중요하다 그랬죠. 의료보험, 건강보험, 그리고 뭐 개인휴가, PTO, 페이드 타임 오프, 거기에 대해서도 그런 것들 전부 다 알아두시고, 또 전문직에 계신 분들은 그 전문 분야 자기 개발 프로페셔널 디벨로먼트에 대해서도 알아주시면 되는데, 연봉 협상 전략도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떤 식으로 그러면 협상을 해야 되냐? 그 전략은 처음에 가장 먼저 그 셀러리.com이라는 웹사이트 통해서 여러분이 내 몸값을, 나의 마켓 밸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평균가를, 그 레인지와 범위와 합리적인 범위와 가격을 미리 알고 있어야만 내가 협상에 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 시간 제가 설명드렸던 체류 신분, 정말 중요하다 그랬죠. 그 무엇보다 중요한 체류 신분이기 때문에 이제 취업 비자, H1B 비자, 단기 취업 비자와 또 영주권 여러분이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반드시 그 이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저희가 지금까지 달려왔고요. 이 방송을 시작한 지 어느덧 거의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말 시간이 빠르다는 걸 절감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이제 미국 저도 유학을 와서 뭐 취업을 이제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고 회사 생활을 거쳐서 지금 워싱턴주 주정부 공무원으로 벌써 20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제가 살 때 한국에서도 5년간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하루하루 이제 이게 바쁘게 정말 다이나믹하죠. 돌아가는 게 바쁘게 돌아가고 먹고 살기가 이제 급급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뉴스 같은 거 잘 못 보고 지나가는 경우 많았는데요. 오히려 미국에서는 지금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 그 한국 뉴스를 저녁 뉴스죠. 뭐 하루도 빠짐없이 습관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정작 내가 미국에 살고 있는 미국 뉴스는 안 봐도 한국 뉴스는 꼭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외국 나가면 다들 더 애국자가 된다고. 그러니까 뭐 애국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고국에 대한 그 향수와 그런 게 커져가는 것 같아요. 애정이 많아지는 건데 그렇게 미국 뉴스 접하고 한국 소식 접하고 하면서 제가 살면서 그 이제 한국을 떠난 이후에 그 신조어들을 접하게 됐는데 좀 이렇게 가슴 아팠던 단어들이 있어요. 뭐 흙수저라는 표현, 그 젊은 세대들 요즘 흙수저다. 그다음에 뭐 갑질 문화. 그리고 또 새로운 단어가 생겨났죠. 뭐 헬조선 막 이런 단어들. 제가 그런 단어들을 접하고 하면서 또 하루 이렇게 막 자꾸 희망을 잃어가고 하는 젊은이들, 후배들이죠.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뭐 미력하나마 제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제 그래도 미국 취업을 하면서 나름대로 쌓였던 노하우 그리고 그런 걸 바탕으로 도움을 주고자 책을 집필하게 됐고 책을 집필한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이제 도움을 받았다고 소통을 계속 시작하게 됐고요. 또 이렇게 방송까지 우연한 기회에 좋은 찬스가 생겨서 방송까지 제가 하게 됐는데 하루하루 이렇게 미국에서 저는 이제 엔지니어인데요. 엔지니어로 살아가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직업으로 살고 있는데 이 삶의 모양새가 한국과 미국에서 너무 많이 다르다. 그리고 한국에서 정말 그저 하루하루 생활할 때 뭐 너무나 당연시하게 여겼던 많은 일들이 이 미국이라는 좀 더 넓은 나라에 나와서 우물안을 벗어나서 살아보니까 결코 당연하지 않더라라는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세상이 넓고 기회는 넘쳐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1편에서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주제로 이 방송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그 마지막 시간으로 꿈을 크게 가져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예전에 그 코이의 법칙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코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죠. 조그만한 그 관상어인데요. 어항 속에서 이렇게 키우면 조그만한 금붕어처럼 뭐 손가락만한 크기로 평생을 살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똑같은 물고기를 만약에 연못에서 키우면 이 팔뚝만한 크기로 뭐 30cm 이상 큰다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그 물고기를 강물에
강물에 놓게 놓으면 이 대어로 한 1m 이상 커진다고 하는 제가 결과를 들었거든요. 코이라는 물고기가 결국은 똑같은 물고기인데 환경에 따라서 자기가 살고 있는 처해진 환경에 따라서 조그만한 어항 속에 사느냐 아니면 연못에서 사느냐 아니면 큰 강물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물고기 크기가 달라지는 거죠. 결국 그 생각하고 경험하는 세상의 크기가 나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꿈을 꾸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혹시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내가 실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있으시다면 지금이 바로 그 일을 실천하셔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실 때 비로소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뭐 여러분이 무언가를 정말 간절히 원하면 이 온 우주가 나와서 도와준다라는 표현이 있듯이 여러분이 그 꿈을 향한 도전을 지금 바로 시작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열심히 달려오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모두 응원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꾸준히 시청해주시고 응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 방송은 마치지만 계속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도 질문해주시고 계속 꾸준히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신턴주 환경부 엔지니어 이진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